산호세 대학의 한 연구실입니다. 운전자가 필요 없는 차세대 개인용 이동수단, 일명 포드카를 연구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포드카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와 영국의 런던 히드로 공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다섯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. 이 과학자들은 세계 최초로 태양열로 움직이는 포드카를 개발해서 도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. 교통체증도 없고 매연도 없는 세상, 포드카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